자, 이번에는 서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전까지 살펴본 게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할당하는 컨티뉴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이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전에 본 것처럼 이 텍스트 부분이 실제 인스트럭션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는 프로그램의 그 명령어 코드 부분이 되겠고, 이 데이터 부분은 그 명령어 프로그램이 구현됐을 때 전역 변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동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되는 힘 영역과 지역 변수나 함수 호출에 관련된 스택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컨티규어스 메모리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각각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 전체가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모두 다 할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외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이 됐고, 상대적 융통성이 메모리 이용하는 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트라고 하는 단위, 이 세그멘트라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부분, 영역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메인 메모리 부분, 메인 프로그램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에 관련돼 있는 프로시저 부분, 일정한 인스트럭션이 모여져 있는 프로시저 부분, 다른 말로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펑션 부분, 또 다른 말로 어떤 메소드, 객체 지향원에 대해서는 메소드란 말도 쓰고, 어쨌든 그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오브젝트 부분, 그다음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기타 공통 블록, 그다음에 스택 영역, 뭐 심볼 테이블 어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연관돼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 메모리를 관리하게끔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주고, 이런 부분을 세그먼트 단위로 로지컬 어드레스 공간을 만들면 좀더그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즉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의 집합이다,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서브루틴 부분, 어떤 특정한 함수 호출 부분, 메인 프로그램 부분, 뭐 전역 변수 부분, 스택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접근 방법은 이와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세그먼트를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 메모리를 올릴 때 이와 같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 이용 가능한 곳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겠다. 물론 꼭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세그먼트 단위로 나눔으로써 적절히 메모리 위치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연속해서 꼭 메모리에 배치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이 생긴 반면에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세그멘트를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세그멘트의 시작 주소, 그다음에 세그멘트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뒤에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관련된 용어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메모리가 관리가 될때 로지컬 어드레스, 즉 CPU가 만들어내는 로지컬 어드레스는 세그먼트 넘버와 옵셋 부분으로 주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세그먼트 시작 주소, 베이스 부분과 세그먼트 크기를 나타내는 리미트를 지정하는 그런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OS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세그먼트 테이블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모아놓는 곳을 가리키는 레지스터,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의 크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세그멘트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세그멘트를 우리가 보호할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세그멘트가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이게 적합한 세그멘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특정한 비트를 두개 함으로써, 그걸 이제 밸리데이션 비트라고 해서 비트를 둬서 0이면 적합하지 않은 세그먼트고, 1이면 읽거나 쓰거나 실행 가능한 그런 세그먼트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프로텍션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세그먼트를 공유할 때, 세그먼트 레벨에서 세그먼트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방법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이 될때 로지컬 어드레스가 어떻게 물리적인 어드레스 대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로지컬 어드레스가 세그먼트 넘버와 이 뒤로 표시된 옵셋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각각의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리미트 부분에 보단 리미트, 즉 세그먼트 최대 크기보다는 세그먼트 각각의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베이스 어드레스에다가 옵셋 부분을 더해서 최종적인 물리주소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세그먼트 테이블을 가리키는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와 세그먼트 크기를 나타내는 세그먼트 테이블 레지스터 랭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STLR인데 세그먼트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인데 LR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편을 보게 되면 여기 다섯 개의 세그먼트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현재 실행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각각 세그먼트 넘버가 1, 2, 3, 4, 5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현재 스택 영역에서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로지컬 어드레스가 보기 편하게 지금 10진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2, 그다음에 120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실제 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메모리에 할당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번 세그먼트, 즉 스택 세그먼트를 보면 주소가 850부터 시작해서 1000번에 할당이 됐습니다. 즉 250만큼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세그먼트는 랭스, 250이 아니라 150이군요. 네, 150만큼 할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그먼트는 리미트가 150이 되겠고요. 시작 주소, 즉 베이스부는 85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2번 세그먼트에 의해서 인덱스로 그 위치에 이 세그먼트에 대한 리미트와 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20은 150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베이스의 주소값 850과 270이 더해져 가지고 970이라고 하는 주소값을 액세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때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세그먼트 테이블을 우리가 잘 관리만 한다면, 잘이 세그먼트 테이블을 잘 관리만 한다면, 누가요? OS가 관리만 한다면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메모리 영역에다가 세그먼트를 우리가 넣어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법에 비해서 얘는 외부 단편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보면 여기 메모리 할당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첫 번째 세그먼트 1번은 베이스 레이트가 0이고요. 그다음에 랭스부는 200이 될 거고, 다섯 번째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부분은 베이스 값이 200이고요. 리미트는 200 이렇게 돼 있겠죠. 따라서 이 각각의 세그먼트 들에 대한 정보가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그먼트가 5개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엔트리가 5개를 넘지 않아야 되겠죠. 넘은 값이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요 세그먼트 넘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